오늘 작업한 헤드라이트는 X6 271 아마 우리 영상 찍은 거 전에 있긴 할 텐데 한번 기회가 돼서 또 한번 찍는 건데 71에 들어가는 271 제논 발라스터가 그러니까 라이트가 두 종류야. 발라스터가 조금 더 큰 모델이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좀 작은 모델이 있고 요거는 골프 6세대 우리나라 차 옛날 그랜저 TG 있잖아. TG에도 요 발라스터가 들어가긴 하거든. 헬라 거. 암튼 봐봐. 여기 개조해놓은 거 봐봐. 깨진 건 당연히 보이지? 다 깨졌고 이렇게 여기를 다 뜯어냈더라고. 뜯어내고 이 커넥터도 어떻게 해서든 이 발라스터를 개조하려고 했던 것 같아. 끼려고. 근데 안 맞지 당연히. 아무튼 상태가 좋진 않고 잘 살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화이트 엔젤 아이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 화이트 LED 벌브가 들어가 있겠지. 조그만 엔젤링은 색감도 예쁘고 밝아. 바깥쪽 큰 원형은 색감도 안 예쁘고 밝기도 흐려. 이게 왜 그러냐면 링마커 전구가 이 조그만 거 조그만 엔젤 아이 뒤쪽에 장착이 되는데 하나가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빛을 아크릴 관을 통한 빛 전달 방식이다 보니까 옆으로 빛을 전달하는 거지 아크릴 관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흐리게 나오는 거고 아무리 좋은 LED 벌브를 갖다 꽂는다 하더라도 안쪽 거랑 바깥쪽 거랑 색감이 맞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참 안 예쁜 거지 따지고 보면은. 일단은 뭐 습기 안 차게 뭐 파손된 부분 잘 메꾸든지 교체를 하든지 하면 될 거고. 그리고 이 제논 벌브 이 개조하다가 지금 망쳐놓은 것 같은데 전조 등이 잘 들어오게끔 하는 거. 그리고 링마커도 이제 포그 브레이커로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만들면 될 것 같아. 벌브 상태는 좋은 것 같다. 새 거구나. 새 건 것 같다. 새 걸 껴도 안 나오지. 이게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이게 링마커. 그러니까 엔젤 아이 전구가 들어가는 건데 규격은 H8. 하우징을 교체하지 않고 이 파손된 부분을 땜빵해서 그냥 살리려고 하거든. 일단 이 파손된 거를 땜빵부터 하자. 땜빵하고 열을 주면 이렇게 탁 올라온 거를 이제 수정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오케이 계속 들어가겠고 여기는 그냥 메꿔버려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안쪽에서는 다 때웠고 뒤쪽에서도 때울 거고 요 비어있는 부분은 그냥 실리콘으로 메꿀 거야. 실리콘이든 에폭시든. 철망으로 다 땜빵을 했어. 이제 안쪽도 다 땜빵하고 바깥쪽도 땜빵하고 좀 실리콘을 그냥 직접 발라도 되기는 하는데 일단 프라이머를 발라주는 게 더 좋아. 그래야 실리콘이 아예 안 떨어져. 어차피 이 실리콘은 방수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얇게만 발라주면 돼. 실리콘은 잘 굳었고 딱딱하게 잘 굳었고 그 다음에 실리콘을 전부 제거하고 청소를 하고 건조를 시키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배선이거든. 일단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잘 나와. 그러니까 이대로 조립을 하면 될 것 같아. 다 했는데 씨 조사가 안 되면은 씨. 오케이 잘 되고 좌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고 지금 대충 됐고. 아, 나 헬라 헤드라이트 대부분 요 플라스틱 요 레버가 이렇게 달려있거든.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그지? 우리는 항상 열려 있어야 돼. 레버가 뭐냐면 이 레버를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에 따라서 이 안에 컷오프 라인이 바뀌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일본 같은데, 일본이나 영국 같은데 좌측 통행, 이렇게 하면 우측 통행,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는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걸 아예 그냥 뽑아버리거든. 그래야 혹시나 실수라도 건드리지 않게. 프로젝터 클리닝하고 조립하자. 오케이, 하우징은 대충 준비 끝났고. 엔젤아이는 포그 브레이커 노랭이. 오늘 넣어볼게. 오케이. 아우, 포그 브레이커 이뻐. 아우, 이뻐. 최고 이쁜 것 같아. 그냥 이 옐로우가 최고 이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래는 인두기로 지져지면서 조립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본드, 강력 본드 같은 거? 뭐 그런 걸로 이제 조립이 된 거야. 커버는 당연히 교체. 이 턴시그널 커버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볼트로 고정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장착을 하고 인두기로 좀 지져줘야 돼. 오케이.